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3일째 요리 강습 요리 교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뉴스타트 비건 레시피 105페이지 현미 누룽지 수프. 여러분들 누룽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누룽지만 먹으면 이게 지금 탄수화물이 주기 때문에 또 야채까지 합쳐서 먹는 수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주가 누룽지이기 때문에 누룽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미밥으로 누룽지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누룽지 만드는 거다 아시잖아요. 후라이팬에 해도 되고 오븐에도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양이 많을 때는 저는 오븐에다 많이 넣어갖고 하거든요. 오븐에 할 때는 200도에서 30분 굽고 뒤집어서 20분 더 구우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하면 돼요. 네, 먼저 이 현미 누룽지를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불렸어요. 지금 뜨거운 물에 제가 불려왔어요. 좀 들어주세요. 네, 뜨거운 물에 불려오면 이게 부드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밥의 상태에 따라서 뜨거운 물에 어떤 거는 20분이면 부드러워지고, 뭐, 밥이 딱딱할 때는 1시간쯤 둬야 돼요. 그래서 물에 불려온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끓는 물에 이거를 팍팍 끓이면 국물이 너무 걸쭉해져서요.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씹히는 맛도 있고, 이렇게, 국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수, 채수에다가 채수가 끓으면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야채 다 넣어도 돼요. 채수가 끓으면 이제 이게 당근이에요. 당근 넣고 그다음 파는 그냥 크게 넣어서 이따 건질 거예요. 건져버릴 거예요. 파는 파 넣고 그다음 마늘 예 이게 야채 수프예요. 야채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버섯 뭐 느타리 버섯 아무 버섯이나 넣으면 돼요. 오늘은 양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이 없어도 그냥 표고 버섯 넣어야 돼요. 표고 버섯 이렇게 이제 한참 이걸 넣고 뚜껑을 덮고 끓이세요. 끓은 다음에는 이 청경채하고 브로콜리는 살짝만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넣겠습니다. 자, 이거 끓으는 동안 이제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양배추 김치, 제일 기본 김치, 양배추 김치 담겠습니다. 양배추 김치가 71페이지예요. 71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는 김치가 두 가지예요, 지금. 양배추 김치하고 뭐예요? 양배추 연근 김치. 근데 오늘은 양배추 김치를 담을 거예요. 양배추 김치를 담고 나서 익어서 냉장고에 넣기 전에 비트하고 연근을 넣으면 그게 양배추 연근 김치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일단은 양배추 김치를 담아야지 그다음에 양배추 연근 김치를 만들 수 있겠죠. 예, 제가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못 따라올까 봐. 양배추 김치는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이 한 컵이면 물은 열 컵이에요. 기본 김치 담는데. 이게 10대 1. 10대 1로 해서 겨울에는 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풀어야지 소금이 빨리 녹아요. 여름에는 그냥 찬물에 해도 풀리는데 겨울에 찬물에 하면 배추가 절여지지가 않아요. 추워서.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풀어서 담궈 놓습니다. 양배추를. 근데 양배추 담을 때 양배추하고 적채랑 같이 하세요. 그러면 왜 좋냐면 이게 익으면서 적채가 약간 분홍색 빛깔이 나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적채를 꼭좀 섞으세요. 또 적채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색깔이 짙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기 양이 나와 있죠. 절인 다음에 여름에는요, 이제 양배추도 물이 많고 그래서 한 30분만 절이면 돼요. 근데 겨울에는 거의 1시간 절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를 만져보면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예, 부드러우면 좀 짜게 절여졌으면 물로 한번 씻으셔야 돼요. 근데 만일 안 짜면 안 씻어도 돼요. 그래서 양배추를 이제 물에 받쳐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건강김치의 기본 양념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 그다음에 무, 양파 요세 개가 채수 네 개가 건강김치의 기본 양념이에요. 배, 무, 양파, 채수 있잖아, 채수. 다시마 국물, 채수, 야채수. 그 국물에 네 가지를 가는 게 기본 양념이 돼요. 젓갈 안 쓰고 또 설탕 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왜냐면 이거 끓으니까. 예. 끓으면. 조금 집중해 주셔야 좀 따라올 거야. 예.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 지금 클로즈업 할수 없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끓거든요? 색깔도 이뻐요. 네, 브로콜리 하고, 그 다음에 청경채. 여기 이 야채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꼭. 그 다음에 간은, 소금하고, 소금하고 국간장.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아미노 간장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이 인터넷으로 벌써 봤더라고요. 근데 아미노 간장 넣으면 맛있어요. 가루 간장도 괜찮아요. 근데 아미노 간장 한번 써보면 그것만 쓰게 돼. 맛이 있어.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자, 이렇게 끓으면, 이제 한번 끓으면, 간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룽지. 네. 오늘 너무 많이 끓였네. 여러분들 드리려고. 자, 우리가 야채도 충분히 먹지만, 또 누룽지도 먹고, 아침에 이거 하나만 되잖아요. 그쵸? 한끼 식사로.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따뜻하고 영양가 있고. 자, 이거 한 번만 이제 더 끓으면 불 끄겠습니다. 쉽죠? 다 해드실 수 있겠죠? 네. 아, 그래서 처음에 야채수에다가 배하고 양파하고 무하고 이렇게 해서 갈았어요, 믹서기에. 그 다음에 체에 받쳐야 돼요. 그걸 그냥 넣으면 김치가 너무 걸쭉해져요. 그러니까 꼭 체에 받치세요. 체에 받친 이게 물이에요. 근데 양배추 김치는 다른 김치는 안 넣는데 양배추 김치는 사과를 좀 넣어요. 사과. 예. 사과를 조금만 한 4분의 1 쪽만 많이 넣으면 물러지죠. 그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체에 걸른 국물에다가 생강하고 마늘을 넣어서 다시 한번 믹서기에 돌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 먹어 들어가 있냐면 채수 또뭐뭐 들어 있어요. 양파, 배, 무, 사과, 생강, 마늘. 아, 기억력 너무 좋네. 예. 거기다가 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소금을 좀 넣었어요. 이 소금까지 간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채수 한 컵에 밀가루 한 테이블스푼에서 밀가루 풀을 쓰라고 그랬죠. 근데 밀가루 풀을 써도 되지만 그게 귀찮으시면 현미밥을 한 스푼 넣었어요. 현미밥을 한 스푼 넣어서 마늘 갈때 갈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미밥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밀가루 풀 쓰지 말고 현미밥 갈아도 돼요. 자, 이게 양념이에요. 이게 좀 이거 기억 다 하셔야 돼요. 뭐뭐들 할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부으면 돼요. 이건 소금 다 절여서 물로 씻어서 체에 받친 거예요. 이거 절이는 걸 짜게 절이지 말고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면 돼요. 예, 좀 심심하게 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게 저렇게만 해도 맛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맛있으려면, 고급스러운 맛을 내려면 오렌지를 2개 짜놓으세요. 그러면 국물이 기가 막혀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 3일 되면 익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월요일인가? 화, 수, 목요일이면 먹겠네. 아마 간을 볼 수, 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버무려서 통에 넣어서, 익혀야 돼요. 실온에서 익히고, 익으면 냉장고에로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약간 덜 끓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더덕 요리를 하겠습니다. 더덕. 남자분이 꼭한분 오셨네. 상 받으셔야 되겠네. 아, 두 분. 두분 오셨네. 남자들이. 남자분들. 남자분들도 요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몇 페이지죠? 71페이지. 예, 집중만 하면 다할수 있어요, 남자들도.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맛있어요. 근데, 이 오렌지만 빼고, 아까 양념한 거 있죠?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요.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배추에다 비비면, 통배추, 김치, 그 다음에 또 무를 넣으면 깍두기. 다 기본이에요, 그게 전부. 그 다음에 열무를 넣으면 열무김치. 예, 그게 건강김치의 기본인데 맛도 아주 있어요. 예, 근데, 예, 고춧가루가 싫으신 분은 빨간 피망 넣어도 되죠. 예, 피망하고 빨간 고춧가루를 섞으셔도 되고요. 근데 고추는 쓰실 때 항상 맵지 않는 걸로. 자극적이 없는 걸로. 그 다음에 너무 또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안 매운 고춧가루 꼭 쓰세요. 그 다음에 잣소스 더덕무침이에요. 큰일 났네. 여기가 있었네. 호박을 안 넣네. 여기 호박이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호박은 금방 익으니까. 색깔 예뻐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더덕구이, 되게 고추장에다 빨갛게 해가지고, 참기름에 재가지고 또 기름에 또 굽죠. 근데 더덕이 참 좋은데 너무 양념으로 범벅을 해가지고 더덕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더덕 맛을 살리는 그런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잣소스 더덕 무침이요. 그 재료 보면 더덕이죠. 그다음에 양념을 보면 잣이 들어가죠. 잣을 다진 거. 잣을 이렇게 종이나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다음 배즙이 들어가고 소금, 꿀, 레몬즙 요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더덕이 만일 쓸 때는 아주 쓰면 반으로 갈라서 물에 좀 담그세 쓴물을 빼지만 오늘 더덕 같은 거는 하나 쓴맛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 겨울에 먹는 더덕은 쓰지 않더라고요. 약간 써도 물에 안 담궈도 돼요. 아주 쓰지 않는 이상. 생거를 이렇게 얇게 어슷어슷 썰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오븐에다가 살짝 고도 괜찮아요. 예. 익혀 먹으실 분은 살짝 고도 괜찮은데 오늘은 그냥 날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굳지 않고. 더덕만 그냥 잘랐어요. 껍질 벗겨서 잘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양념이 뭐냐면, 집사님이 좀 부펴줬어요. 배즙. 배즙. 버물려 보세요. 예, 배즙 넣고요. 그 다음에, 레몬. 이거, 이게 더덕 샐러드예요. 그쵸? 레몬 좀 넣고, 그 다음에 꿀. 여기 있다.
자, 꿀 조금만 넣고요. 꿀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 강의 끝나고 우리 김성노 꿀포츠님이 질의응답. 꿀에 대해서? 꿀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넣으시고요. 소금. 소금. 간은 맞아야 되겠죠? 이거, 여기서 함초 소금 씁니다. 네, 함초 소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잣간 거. 이렇게 하면 더덕 무침이 끝난 거예요. 더덕 샐러드. 근데 맛이 어떨까요? 맛있어요. 그 고추장 많이 무친 것보다는 훨씬 자연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잣소스 더덕 무침, 더덕 샐러드. 그 다음에 양배추 김치,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끓으네요. 현미 누룽지 수프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3일간 요리 교실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나 제가 시험을 좀 내야 되겠어. 저기 첫날 한게 쌀우유인데 쌀우유에는 뭐뭐 들어가요? 현미밥. 또. 예, 바닐라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캐시오넛 소금 조금 꿀 조금 네. 꿀은 만일 단게 싫은 사람은 모든 음식에 꿀을 조금 더 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싫은 사람은. 근데 우리가 넣는 꿀 정도는 굉장히 몸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는 넣으셔도 돼요. 아, 그다음에 고구마 라떼는 어떤 게 고구마 라떼예요? 쌀 우유에다가 고구마만 넣어서 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날 한게 강황 감자볶음, 그다음에 호두 쿠키, 그다음에 두 번째 날한게마 샐러드, 브로콜리 샐러드, 냉 잡채, 캐수 현미 떡, 와, 다 나왔어. 그다음에 오늘 한게 현미 누룽지 수프, 양배추 김치, 예.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집에 가서 좀 편리할 거예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꼭 실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파안 들어갔어요. 네, 양파를 많이 갈아 넣거든요. 양파를 많이, 뭐, 쪽파 좀 넣으셔도 되는데, 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